네? 너는 그냥 집에 가라 그냥. 뭐야? 이거 우리 무슨 우리 근데 왜 우리 왜 모인 거야? 그 세 분 연말이고 하니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 뭐 하지 마요, 묻지 마요. 뭐 아마 시킬 거예요. 지금 악기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경할 준비하세요, 그냥. 혹시 세 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희 커피 드릴게요. 오. 진짜 아, 진짜 티타임이야, 우리? 차례. 아니, 잠깐만. 막 까마리 떡 이런 거 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진짜 드셔도 되는 커피예요. 아, 진짜 마시고 한번 리뷰를. 난 5만 원. 나는. 마세요? 아, 주세요. 진짜, 진짜. 네?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맛있다. 부드러워. 사실 저희가 그 카노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와. 어떠세요? 아니 맛있어요. 아 저는 카노를 진짜 좋아하니까. 아침 루틴이에요, 카노가. 카노가 아침 루틴. 아침.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리터짜리 그 락앤라 텀블러에 항상 이제 운전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려고. 스틱이 잘 나오니까. 아니 저 가방 줘봐요. 아 이거 아 진짜라니까? 볼까? 진짜 가방이 진짜 카노가 아, 있어 진짜. 이게 스틱이 있어요. 좀 비었는데 그래, 이거 쓰던 거네. 거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기존의 블렌드 커피와 다르게 원산지별로 경험했을 때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듯이 한 가지 악기로 기존의 곡을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까? 입니다. 아... 봐봐, 내가 뭐 시킨다 했잖아요. 1등은 이거 다 주는 거죠? 다, 저희한테? 다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곡을 정하셔야 되고 이제 10분 후에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클래식에서는 사실 연말하면은 꼭 빼놓을 수 없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소두깎이. 아, 차이콥스키. 소두깎이 인형에 있는 악장 중 가장 내 악기로 연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해 주시면. 아니, 나 바이올린부터 정하면 안 돼요? 너 어려운 거 해 그냥. 잘 생겼으니까 1번 해. 따라따라라. 너 1번 해 그냥. 정민 씨. 정민이는 네. 그러면 그 뭐지? 트레파. 트레파. 아. 난 뭐해? 유튜브 선배님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 맞지. 아, 행진곡. 각자 잘 표현해보자. 이제 다 손절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멜로디 악기여서 반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민님 도와주시면 가산점 20점 드릴게요. 아 그럼 당연히 당당할게요. 당당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반주 다 해드릴게요. 이거를 10분 안에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한예종 분들이면 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파트 멜로디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요. 10분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아 뭔 소리야. 갑자기 10분이 많다고. 아니. 아 좀만 넣어줘. 1분만. 아 1분만 넣어줘. 1분만 넣어줘.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저도 이거 악보 넘길 사람 필요하긴 한데. 넘겨주시면 저희가 가산점 30점 드릴게요. 내가 할까? 아, 넘길게요. 제가 넘길게요. 아, 제가 넘길게요. 당신들한테 가산점 줄 수 없어. 할게요. 와, 너무 이걸 이 짧은 순간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이게 원래는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하고 오케스트라 곡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피아노로 혼자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 곡씩. 나쁘지 않아서 사실. 아니 죄송한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오케스트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이제 그 이 카누도 우리 왜 오케스트라 곡을 지금 방금 피아노로 들었잖아요. 블렌딩과 다르게 싱글 오리진으로 느꼈을 때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내 손 안에 작은 카페. 네, 내 손 안에 작은 카페. 아 혹시 근데 저 여자 1등하면 공유도 보나요? 85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찬데? 근데 사실 오케스트라를 줄여서 하는 건 쉽진 않아. 근데 이 피아노로도 아주 좋게 잘 쳤으니까 86점 줄게요. 아! 오빠! 1점 더 주셨네요? 아, 1점 더 줬어. 어떡해, 나 일단 더 잘 찍혀! 기억해줘! 나 더 잘 찍혀! 너는 그냥 집에 가라 그냥! 오빠 하실래요? 자, 그러면 내 차례지? 내 차례? 네, 이제 오케이. 오빠. 진짜 등에서 땀나요. 오빠 이거 하나 한입 드세요 진짜. 아 고마워. 네. 아 근데 소리가 너무 좋긴 한데 쉽지 않아요? 쉽게 들리게 잘한 거지. 근데 몇 90점? 어? 오빠 저 91점 드릴게요. 맞다 그게? 아 에티오피아. 제가 지금 콜롬비아 사이렌. 콜롬비아 사이렌. 어 새로운 해석인데? 아, 아니.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 곡이. 아 좋긴 해. 좀 색다른데. 저는 도움 많이 주셨는데 죄송해요. 22점 드릴게요. 아 왜냐면 진짜 어려웠어요. 네, 인정하시죠? 인정. 네. 잘하긴 잘했어. 네 맞아요. 89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등인가요? 점수 발표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 왜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아니 구독자분들 연말 느낌 내시라고. 아 구독자분들이면 얘기가 진짜 달라지죠. 구독자 여러분 카누 이거 진짜 싱글 맛있어요. 싱글 오리지. 싱글 오리지. 사실 저희가 카누랑 연말 콘서트를 기획 중인데. 야 한번 더 하자. 더 야 한번 더 하자. 연습해. 한번 더 하자. 12월 중순 말쯤이라서 너도 우리 해내야지. 아니 근데 일단 커피가 너무 맛있어. 이거 스틱도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아 콜롬비아 아 맞아 굶주어 놓은 것처럼 광고다. 이건 콜롬비아. 오 에티오피아. 오 약간 꽃향도 살짝 나는. 아 그렇네. 꽃내음 과일향. 진짜 괜히 우리 집 작은 카페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 카누와 함께하는 공연 정말 놓치고 싶지 않죠? 그날 오면은 카누도 있겠네. 그치 이거 다 마셔 볼 수 있겠네. 아 우리가 이거 그러면은 마시면서 봐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음악 콘서트 아니지 승혁아 카누 콘서트 카누 콘서트 카콘 집에 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 카누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수 쳐 빨리.